너 하려고? 여자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 사태스 지숙을 출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재구매가 많이 되고 있고, 평점도 4.9점에, 리뷰도 2,500개가 요번에 넘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스 지숙에 이어서 이제 집에서 만들기는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이제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식 2탄으로 제가 대왕 소갈비찜을 출시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물용 포장이라서 추가 금액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배송도 가능해요. 밑에가 두 개짜리고 위에가 한 개짜리인데 이거는 먹방에서 사용할 거라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기는 다 익은 거라서 감자가 익을 때까지만 끓이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고기 중량에 따라서 고기가 5대에서 6대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량은 똑같습니다. 이게 제 입맛에 맞춘 거라서 혹시라도 이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물을 좀 추가하면 돼요. 스지는 좀 호불호가 있잖아. 스지 자체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 주변에 주니까 도가니나 뭐 이런 스지를 아예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소갈비찜은 뭐 싫어하시는 분 없겠지? 소갈비찜 이거는 어린이들도 좋아하잖아. 이거는 사태수지 수육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이게 입맛에 맞추느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짜고 뭐 달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고쳤지. 맞아. 음식 하나 이렇게 내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몇 번을 테스트해야 돼? 그리고 또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입맛에는 되게 잘 맞잖아. 근데 또 입맛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배송이라든지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바로 연락드리면 바로 조치해드리니까 바로 연락을 주세요. 맛이 없어서 평점이 안 좋으면은 아 그냥 입맛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배송 터져가지고 평점 안 좋으면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지. 바로 조치를 해드려야 돼. 여러분, 원래 건고추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출시하기 전에 이제 촬영하라고 몇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맵게 드시는 분들은 건고추를 추가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 이제 아이들 있고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안 넣고 끓이시면 될것 나 지금 아이스박스에 건고추 떨어뜨린 줄 알고 계속 찾았잖아. 너 없어. 우리 것만 따로 챙기시다가 이거 빼놓으신 것 같아. 그냥 먹지. 거기다 옮기려고 또. 아, 또 비주얼이 있잖아. 사진도 찍어야지. 요렇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우리가 다 먹어봤잖아. 근데 거의 가격도 최저가고, 일단 감자랑 당근 이런 건안 들어있더라고. 다른 곳은. 네, 우리가 계속 우겨가지고 이거 감자 넣은 거잖아. 어떻게 갈비찜을 감자 없이 먹냐. 요구를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솔직히 이거 국물이랑 감자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그치. 비주얼도 중요하고, 당근도 넣고 해야지. 됐어? 됐어. 먹자. 어우, 우리 짜장 간식 줄게. 사장님, 어우, 그거 먹어. 내가 지금 국물 먹어봤거든? 마지막 테스트한 것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내가 생각 못 했던 건데, 너가 마지막에 마늘 더 다져달라고 했잖아. 너무 크다고. 그지?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깔끔하잖아. 더 깔끔한 것 같아, 여기. 그리고 내가 또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어. 이게 갈빗대가 고기가 분리가 잘안 되면 손질할 때 힘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했지. 국물 되게 간딱 맞지 않아? 안 짜고? 먹어봐. 우리는 뭐 우리 입맛에 맞춘 거니까 맛있지. 이게 내가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37,900원인가 그랬거든? 근데 처음에 5,000개만 32,900원에 판매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5,000개만.
근데 지금 34,900원으로 정해진 게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게. 원물 가격이. 그리고 또 우리는 감자도 넣잖아.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오른 거야.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34,900원에 파는데 5,000개만 팔 수 있대. 그래서 5,000개만 그 가격에 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2,000원 올라야 돼. 36,900원으로. 그래도 거의 최저가야, 인터넷에서. 아, 그건 확실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비싸면 절대 안 한다고 했잖아. 그지. 맛도 있고, 가격도 괜찮고. 아까 머리 아프실 거야.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감자도 들어가야 돼. 싫어하실 수도 있어. 뭐, 비주얼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쓰니까. 갈비때 크기가 다 다르잖아. 근데 내가 또 어제 말씀드린 게, 다섯 개에서 여섯 개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래도 여섯 개로 맞춰달라.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하려면 손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는 일이잖아. 사실 중량은 똑같은 건데 그냥 보기에 왠지 6개 있으면 더 많아 보이잖아. 그지. 누구는 5개고 누구는 6개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량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또 5개짜리로는 엄청 크더라고, 이게. 진짜 대왕갈비찜이더라고. 벌써 다 먹었지, 짜장이. 이거 엄청 쳐다보잖아. 고기 냄새. 이게 익숙한 냄새일 거야, 우리가 하도 테스트하느라 먹어봐가지고. 부드러워. 저 여러분, 저는 뻑살을 싫어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집에서 해 먹으려면 너무 귀찮아. 스지 수육도 그렇고.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요걸 먹어, 요걸. 뜯어놓고. 근데 나는 빨간 양념보다 이 간장갈비 갈비를 좋아해. 야, 원래 그랬잖아. 돼지든 소든. 이게 그 집들이나 아니면은 뭐 명절 그럴 때 이런 거 딱 내놓으면은 비주얼적으로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편해. 안 그래? 또 자기 거라고 또 엄청. 오빠. 우리는 솔직하잖아. 말해봐 오빠가 이거 맛. 아, 나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우리가 다시 사 먹을 정도로 만들자. 만족스러워야 돼. 돈 주고 사 먹었으면은 그 정도로 만족스러워야지. 야, 내 돈 주고 다시 사 먹을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밀키트 진짜 많이 먹어봤잖아 우리가 먹방하면서. 가격이 싼 것도 되게 많거든. 내가 만족스러운 거는 항상 그거더라고.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거 있잖아. 그거 했을 때 만족감이 커. 왠지 싼데 별 조금 들어있고 막 그러면은 싸니까 막 이런 생각 들어. 맛있으면은 하잖아, 만족하잖아. 근데 가격도 최저가야 진짜 인터넷. 아, 우리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거 2.4kg고 고기가 40%거든? 그러면 1kg야 고기만. 그거 같은 중량으로 인터넷 찾으면 이 가격이 없어. 아예. 아니, 그냥 무조건 최저가로 했어요. 남는 거 덜 남기고. 비슷한 가격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는 감자, 당근, 뭐 배추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어. 그냥 고기만. 우리가 진짜 다 먹어봤잖아. 이거 몇 달 걸렸지 이거 하는데. 맞다고 그랬지? 계속 해외도 갔다 오고 하면서 갔다 와서 또 먹어보고 막 오래 걸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맛이 아니었어. 추석에 맞춰서 이게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테스트하고. 그니까. 와. 빨리 했지. 먹어봐. 그니까. 와. 근데 하나도 안 뻑뻑하지? 살살 녹아, 진짜. 난 감자. 아, 뜨거워. 감자 크다. 너무 뜨거워. 여기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맛있는 거잖아. 그지? 감자가 빠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는 밀키트를 사 먹는 이유가 편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뭐 감자를 추가할 수 있고 뭐 버섯도 자기가 넣을 수 있고 한데 저는 밀키트를 사 먹는 이유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다 한 번에 끓여서 먹을 수 있게 편하게 그거를 강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안 해도 되게.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원래 스지 거기도 부추랑 파랑 이런 거 다 해놓은 거잖아, 한꺼번에. 거기서 놀란 게 알배추 같은 것도 넣어서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국물에 우리는 쌀국수랑 그냥 밥 먹었잖아. 근데 거기 죽을 해 드시는 거야. 샤브샤브 그렇죠. 나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지. 나도. 그럼 거기다 계란 풀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맞지 뭐. 그러니까 맛있어. 와.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거 진짜 자신 있게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먹고 그랬잖아. 나 오빠 나 이거 이번에 자신 있다. 그래서 근데 오빠 엄청 웃었잖아. 마지막 테스트 했을 때 그지. 스지 사태 수육보다 더 자신 있어 이거는. 그거는 원래 스지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거라서. 근데 고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이게 애기들도 먹을 수 있고. 왜냐면 저번에 우리가 빨간 거랑 하얀 거랑 이렇게 냈잖아. 그리고 요즘에 매운 게 대세여가지고 매운 게 되게 많이 나갈 줄 알았거든? 근데 하얀 걸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 리뷰가 누구나 이렇게 많이 쌓일 줄 몰랐어. 아 그리고 재구매를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 이건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가격하고 양하고 이런 거는 다른 데랑 비교할 수 없어. 제일 맞췄기 때문에. 유튜버가 냈는데 뭐 별로더라 막 양도 적고 막 이런 거는 되게 그런 말 안 듣게 만들어야 되니까. 괜히 해서 욕먹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잖아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조금 덜 넣고 하더라도 최대한 좋게. 이건 아무도 안 싫어할 것 같지. 우선 그리고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아씨 맛있다.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어. 언제 다 먹었어 오빠? 좀만 더 줘라. 나 아까 너 말하는 동안 다 먹었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 말 많이 했잖아 지금. 근데 말하면서도 잘 먹지 않아? 그걸 내가 놀래. 언제 저렇게 먹었나. 그 조그만 입으로 엄청 빨리 먹나 봐. 이거 추석 때 좀 돌려야 되겠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줄 때 이걸로 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 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뉴진면이라고 이제 추가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 넣어가지고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떡같이 그 뉴진면이라고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 해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많다니까 나를. 두 명에서 먹으면 넉넉하게 먹고 오늘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아니면 볶음밥을 해서 드시던가. 3명에서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 살이 추가하고 볶음밥 같이 뭐 이렇게 먹고 하면. 자신 있게 추천하나요 이거를? 응. 자신 있어. 자신 있습니다. 국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좀 빼야지. 대추 뺀다. 이건 데코잖아 어차피. 맛있겠다. 오늘 많이 오바스러워. 아니야 진짜 맛있어.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오바 아니에요. 배불러 근데. 아, 또 이랬다 저랬다. 먹어봐 그럼 계속 먹게 될 거야. 아 고기만 갖다 먹냐. 알았어 그냥 뭐 하나 먹어. 얌체 같았어? 그러니까 얌체같이